안녕하세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온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대표 기도자를 정하시고 대표 기도로 온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혹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4단계 거리 두기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 질문을 가지겠습니다. 말씀 나눔과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온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